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법칙 닥터 데이비드입니다. 자, 미 증시 먼저 근황을 좀 보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빠르게 풀고 H1B 들어가 볼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네, 저희가 학수 고대했던 9월 21일만큼 미 증시만 빠르게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1.3%, S&P 1.7%, 나스닥 1.7%가 나왔고 S&P 500은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4%, 등등 M7들이 전부 다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뭐 좋아졌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 써놓긴 했는데 9월 FOMC 끝난 직후엔 긴가민가 했던 미국 증시였으나 이제서야 0.5% 인하를 호재로 받아들였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전반적인 24년의 흐름은 미국은 고점을 자주 이야기하는 반면에 한국은 저점 이야기를 자주 하는 증시인 것 같다라고 저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풀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빅컷 이후에 대한 궤적인데, 자, 제가 여기 여러 가지의 써놨는데, 일단 여기 이 부분 먼저 볼게요. 제가 써놓은 것 중에 미 증시는 반도체 없이도 금리 인하 수혜, 경기 방어, 그리고 중소형주가 상승하면서 3분기 지수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방어주의 추가 상승이 어려 보이는 상황이 경기 우려가 낮아질 것이니 방어주는 놓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네, 방어주를 놓아주어야 한다. 네, 요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포인트고요. 이거 미 증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어주 대표 주자인 필립 모리스는 2주 전부터 주가가 약세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거 다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헬스케어 등 금리 인하 수혜주. 네, 금리 인하 수혜주가 뭐라고 했죠?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그리고 장기금리 추가 하락이 제한되면서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되기 전까지는 약간 좀 횡보성이 짙게, 안정성이 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반면 미국 경기 기대, 트레이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 등 오토론 금리 하락과 소프트 랜딩 기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방어주를 차익 실현하는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하라고 하는 게 이게 방금 종목들을 조금 걸러야 하는 시기가 왔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들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포인트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11월 대선 전까지 경기 불확실성은 조금 낮아졌죠. 해리스의 TV 토론 선전 이후 대선 불확실성이 조금 더 증가를 했습니다. 10월은 미 대선에 집중하는 대선 전 마지막 한 달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횡보성이 좀 짙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이유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신정부, 수혜주가 대표적으로 급등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책 방향은 크게 다르지만 누가 당선이 되던 재정 문제는 재부각될 것입니다. 경기 우려와 금리 인하 속도는 대선 이후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각종 지표들의 이 발표성에 따라 가지고 금리 인하를 어떻게 어느 속도로 할 것인지, 이 속도를 파웰 의장이 상황에 맞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고용 지표에 관심을 가지고 물가를 무시하고 있으나 연준의 인하 의지를 시험하는 것은 서비스 물가의 둔화 여부가 될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속도를 컨트롤하겠다 이 말입니다. 단기 상승은 진행되고 있으나 미국 증시의 매수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증시는 비싸고 정치는 불확실하며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경제는 둔화되고 있으며 인하 속도는 다시 한번 시험받을 것입니다가까지가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깊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풀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만 짚고 가면요.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17가지의 정리본이에요. 17가지의 정리본을 제가 다시 한번,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자, 8번. 전망치들이 보여주듯 현재 서두를 이유가 없다. 7번. 경조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물가 둔화가 더디게 진행될 경우 완화 속도를 조절할 것. 자, 미국의 이 시장 경제 그리고 증시, 요것들이 이 이후의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조정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11월 대선에 누가 당선이 되고 어떤 신정부가 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정부에 맞게끔 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그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할 수 있는 이 파웰 의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리고 이겁니다. 16번. 만약 현재 고용 상황을 미리 알았더라면 7월에도 인하가 가능했을 것. 그 앞전에 그렇게 변명, 해명. 이 변명과 해명이 이 전부의 내용이거든요.
그거에 대변을 할수 있는 실수적인 발언이죠. 사실 이거는 현재 만약 고용 상황을 알았다면 7월에 인하가 가능했을 것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금리 인하의 속도, 이 속도만 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상황은 대선 이후에 판단을 하는 게 올바른 판단의 시기다라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HLB를 좀 이제 또 봐야겠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오늘 조금 좀 이상한 움직임이 나와줬어요.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금융투자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순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와줬고요. 기관과 개인은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근데 오늘 HLB는 3.58%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캔들의 형성대를 보면요.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균열하게 나와줌으로써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밸런스가 좋게 나와주는 요런 캔들은 추세 전환전에 나올 수 있는 이런 국면 전환의 받침이 되는 그런 캔들의 형상이거든요. 저항과 그리고 지지가 균일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꺾임의 형상을 보면요. 대충 이 추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1차 파동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그런 캔들의 모양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HLB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보게 되면요. FDA를 재도전하는 바에 있어서 성공을 할 것인가, 실패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 HLB 관련된 거, 요거에 대해서 조금 FDA 풀이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지금 24년의 전반기를 좀 돌아보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돌아봤을 때 어떠한 종목들이 이슈성이 있었는지 요거 한 번만 좀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봐봐, HLB가 만약에 FDA가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타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고 전반적인 시황을 알고 가셔야 될 겁니다. 제가 HLB 풀어 드릴 거예요. 안 풀어 드린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FOMC 이후에 좀 봐야 되는 섹터들 먼저 말씀드리면, 집중을 해야 될 섹터 테마는 반도체 원전 비만 개별 테마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반도체 요즘에 뭐 장이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도체에는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HPSP, 제주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어부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퀄리타스 반도체, 에이징랜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 외의 종목들을 제가 대응 전략을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있다면요. 제가 여기다가 하단에다가 제 번호 띄워놓겠습니다. 00-8329-4619번입니다. 여기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다가 플러스 대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굉장히 핫하고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요 종목들 가운데서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저에게 이 8329-4619번 제 개인 번호로 요렇게 문자를 주시면은 요거에 대한 대응 전략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스윙 매매 그리고 단타 매매 요거 타점도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대응 전략을 물어보시면요. 그거에 대해서 이후 전략까지, 이후 시황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크게 오픈한 적은 지금이 처음이에요. 예, 약간 좀 추석 선물 같은 경우로 해가지고 제가 선물성으로 이렇게 종목들을 다 오픈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알짜배기 종목들만 다 골라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고, 이 선물 플러스 또 추가도 원 플러스 원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 뭔지 한번 제가 또 오픈을 또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HLB 바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가 준비한 미 대선전까지 드릴 수 있는 미 무료로 제공하는 MACD 지표를 활용한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이거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83294619번 방금 말씀드렸던 제 개인 번호 여기로 AI라고 보내주시면요, 이 MACD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거 시중에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제 사비를 탈탈 털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하려고 한다는 점, 이거는 제가 준비한 선물이 맞고요.
있는데요. 사실상 제 영상을 많이 보시지도 않고 저한테 관심도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초창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무료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ACD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에 대해서 장점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이시는 이 화면들 굉장히 구성도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요, 굉장히 간편합니다. 간편하고 어렵지가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저희 회원님분들 중에 사용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보면요, 50대에서 70대까지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자동매매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 나는 못해, 나는 이런 거 좀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런 거 제가 이 프로그램만 드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설명서까지 같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시는 요 주식 자동매매 서적 있죠? 요거까지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이것까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나는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약간 좀 거부감이 든다 라고 하시면 제가 이 장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100% 매일같이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은 이건 당연히 사기겠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상시 장 시작했을 때 9시부터 장 마감하는 15시까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실시간 대응을 하지 어려우십니다. 할 수가 없죠. 직장인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이 주식 시장에 있어서 이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즉각 대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더욱더 철저한 시장 분석이라고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뉴스를 몇 개 정도 보십니까? 최대 20개에서 많게는 50개 정도 볼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데 이거보다 적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최소 10만 개에서 30만 개, 50만 개까지도 다 분석을 하고 시장의 테마 그리고 각종 종목들을 선정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알려줄 겁니다. 자, 이런 테마가 오늘은 장이 좋고 이런 종목이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 라고 알려주면요, 그거에 대해서 아침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매수 걸어놓고 매도 얼마 정도 추천을 할 겁니다. 요 AI 프로그램이 요 매수가와 매도가도 알려줄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설정만 해두시면요 수익률이 보장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 보장에 있어서 아 매수 매도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요, 그냥 이 시장 분석하는 거 그리고 사람보다 빠른 매수 매도 요것만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매수 매도가 잡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싶어도 빠르게 안 될 때가 많죠.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 AI 자동매매 프로그램보다 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손실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시장 분석 같은 경우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요거거든요. 시장 분석. 이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미국, 그다음에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이 모든 뉴스들을 하나로 종합해가지고 이 국내 증시에 적용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기능입니다. 이거 정말 활용도가 많은 기능인데 여기서 테마와 그리고 종목을 선정한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종목 선정에 대한 목표 가격, 이 목표가를 바로 선정을 해서 드린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만 알 수 있어요. 이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투자함에 있어서 목표가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산출하는 방식이 매우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이 목표가를 알고 모르고가 투자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이 목표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문가 뺨치게 아주 정확하게 시장 분석을 통해서 목표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것만 받아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득입니다. 자,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받아보시고 아 나는 마음에 안 들래 안 쓸래 하시면 그냥 안 쓰시면 되세요. 근데 무료로 드린다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도 안 받아보시고 활용도 못하시고 수익 실현도 좀 어려운 길로 어렵게 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받아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라고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010-8329-4619번으로 AI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나는 영문으로 적는 게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매매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자동이라고 보내주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AI 아니면 매매 아니면 자동 뭐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그분께 MACD 활용지표를 활용한 AI 자동매매 프로그램 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서와 이 책도 같이 드린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거 한 명씩 꼭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HLB의 오늘 종가 캔들 모양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가격대, 이 목표 가격대는 제가 제 개인 번호로 먼저 주신 분들에게만 목표 가격 이렇게 해갖고 번호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상단에다가 띄워둘 테니까요, HLB의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번호로 HLB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응 전략 다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HLB 캔들에까지만 얘기를 했죠. 이 주가의 흐름은 사실 지금상 예측을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HLB가 20일날 어떤 거를 할 건지, 무슨 포인트가 있는지, 제가 어떤 거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적으로 HLB 보안 신청서 제출 준비는 다 맞춰졌습니다. 자, 준비가 완료가 된 상태고요. 신청서를 재본처럼 보기 좋게 하는 후속 작업, 제품 퍼블리싱이라고 하는데 퍼블리싱이 좀 필요한데 그 내용 작성은 지난주에 끝났고, 네,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후속 작업 중인 신청서를 미국 현지 시간, 네, 미국 현지 시간 20일까지 제출을 한다라는 건데, 이 리보세라닙 자체에 대해서는 간암 외에 다른 암 치료제로서의 가능성도 있다며 가치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암 말고도 다른 플러스 다른 암까지에도 영향력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 HLB에서는 자신감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반반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이거를 좀 저희가 반반으로 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반으로 봐야 되는 이유를 먼저 보면요. 일단 첫 번째가 미중 갈등이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데, 지금 이 리보세라닙의 임상, 요 임상은 단독 요법이 아니라 병용 요법입니다. 그죠? 다른 약물과 함께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병용 투여에 쓰이는 다른 약물이 캄렐리주마, 그죠? 캄렐리주마.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중국 제약사인 항서제약에서 나오죠. 항서제약에서 같이 개발한 면역 항암제입니다. 근데 이 미중 갈등 악화로 인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 누구죠? 트럼프죠. 그래서 이 HLB가 이 FDA 승인이 늦춰진다면 이제 미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까지도 이어질 텐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면은 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악영향을 받을 수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중 갈등으로 악화되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니 FDA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지난 5월 달이었죠. 이 5월 달에 첫 불발의 이유에 대해서 HLB 측에서는 리보세라닙 이슈가 없었죠.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캄렐리주마베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이 한국의 문제는 없지만 이 중국 쪽에서 이 항서제약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힌 바와 똑같습니다. 항서제약의 제조 공정 실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HLB 관계자들이 말하는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그동안 과정에서 이 FDA가 미중 갈등, 미중 갈등과 관련해 불이익을 준다거나 차별적인 부분은 전혀 없었다. 괜찮다. 미중 갈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 HLB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 있었죠. 하지만 이 사실 관계만을 가지고 가치를 가늠하는 작업이니 회사 입장에서는 기준에 맞춰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라는 게 이게 HLB 입장이에요. 하지만 이 미중 갈등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약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염두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FDA 심사가 이뤄지는 좀 그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FDA가 해당 서류를 접수하면 기준 등급을 나눕니다. 등급을, 그죠? 이 클래스를 나누는데 등급을 나눠 승인 심사 기간을 정할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등급이라고 하면 클래스 1이라고 하는데 쉽게 한국말로 등급 1이라고 한다면 2개월 내, 네, 60일 내죠. 그래서 11월, 14년 11월 20일 정도 이내로 결정이 날 거고요. 클래스 2, 등급 2라면 6개월 후인 25년 3월 내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급 기간이 2레벨이든 1레벨이든 간에 미 대선이 끝난 다음에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 등급 2등급으로 갔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미중 갈등이 조금 고조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 FDA의 승인에 대한 요 기대감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 가격적인 측면이 변동이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은 무조건 염두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떨어졌을 때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수많은 종목들도 있지만 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HLB는 떨어지지만 트럼프에 당선됐을 때 이 수혜주들은 미친 듯한 급등을 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종목 선정들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제 개인 번호로 이 수혜주라고 문자 주셔도 되고, 요 H1B 알려주시면 거기다가도 같이 이 추가적인 종목들 트럼프 수혜주 해가지고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한번 저한테 문자 한번 줘보시면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대응전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 HLB에 대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투자를 할 계획이신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클래스 1이 돼가지고 11월 20일 전까지든, 아니면 클래스 2가 돼가지고 3월 중순까지든 간에, 어쨌든 이 2개월, 요 구간 안에서 수익 매매를 하시면은 정말 굉장히 괜찮은 파동이 나올 것 같거든요. 요 파동이 요렇게 있을 때, 매수, 매도, 매수, 매도를 통해가지고 충분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구간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의 1주 스윙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 스윙 매매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비드가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요 세파 1주 스윙 매매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요런 구간들 있죠. 요런 구간들을 어떻게 예측을 해가지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매수해서 매도하고 매수해서 매도하는 요런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같이 다 알려드릴 건데, 영상 끄지 말고 끝까지 보세요. 이 HLB로 수익 기가 막히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비드가 추천하는 일주일 스윙 종목, 수익 종목 추천, 추석 전이었죠. 그때 추천드렸던 결과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2일자에 제가 일신석재 올려드렸습니다. 목표가 1550원 해가지고 수익률 15%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1% 상승을 했고, 이제 내용까지도 같이 보게 된다면은 수급 눌려있던 부분이 파동적으로 크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크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21%까지 수익 실현하고 나왔죠. 매도했습니다. 타점은 정확히 맞았고, 흐름과 수급 분석 외에도 별다른 예외 없었죠. 예외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에 좀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른 종목들과 다를 겁니다. 다른 전문가들이 추천해준 종목과는 다른 차별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까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시황을 잘 알고 투자를 하는 부분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대변하는 수익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종 지표들 활용을 할 건데, 여기 지금 사진상 밑에는 안 나옵니다. 어떤 지표들이 활용이 됐는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 부분까지 해석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이제 8329-4619번으로 스윙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종목을 추천을 해드릴 건데, 거기다가 플러스 해갖고 지표명, 뭐 MACD면 MACD, 뭐 엠벨로프, 뭐 볼린저 밴드, 뭐 이런 식으로 지표명까지 같이 기재해 주시면요, 그거 활용 방법까지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위에 있는 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윙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저의 스윙 종목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무료라는 게 핵심인데, 왜 이렇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냐, 클래시스 지금 현 시점에도 추석 이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8% 이상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8% 이날 기준점에서는 맞았고 그 이후에도 추가 상승이 있었죠. 자, 이 무료 종목을 제가 왜 드리냐, 여러분들, 저도 수익 실현하고 있고 돈으로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봤습니다. 몇십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몇천만 원 불려가지고 몇십억 대까지 수익을 실현해 봤는데, 여러분들 이 종목 추천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나 삶이 조금 답답하신 분들, 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부를 이루실 수 있어요. 경제적 자유까지 이루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지금 12년째 투자를 해보면서 경력을 쌓아 보니까요, 이 종목을 선정하는데 어려우신 분들, 좀 나이가 있으시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좀 종잣돌이나 아니면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영상에서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누구한테만 드립니까? 저한테 번호를 주셔가지고 문자를 주신 분들 한해서만 드려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제 문자를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봅니까? 아닙니다. 제 스스로 알고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극소수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이 극소수 분들에게만 제가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자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자, 클래시스도 9월 2일자로 8% 잡았는데 이 거래량 대비해가지고 캔들의 흐름과 시황의 여론이 반전되어 추세가 변동될 것처럼 보인다 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라주면서 8% 상승률로 수익 실현하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샤페론입니다. 87% 상승했습니다. 자, 주 스윙이라고 하면은, 1주 스윙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87%, 100% 이상까지 수익률이 나오는 거 많습니다. 200%까지도 올라요,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최대 수익 종목이에요.
네, 저는 1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 거래량도 같이 동반을 했죠.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은 그때는 이제 홀드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갖고 이 진입 시기를 제가 하루만 조금 당겼으면은 이제 90%까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지만 이제 이 투자 관점에 있어서 명확함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신념이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올려서 수익을 실현해 볼 걸,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다. 이거는 금방 잊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잊으시길 권장드려요. 아쉬움과 미련이 남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투자 시점, 진입 시기와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목표가까지 선정을 해가지고 이 목표가 선정하는 것까지 딱 잡아가지고 정확히 손절하셔야 돼요. 이게 손절을 쉽게, 단호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고수의 반열에 오르기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세파 투자의 기준이 있죠. 이 기준을 명확하게 충족이 되었을 때 이 종목 선정에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 선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이 세파 페이스의 기술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지만 어렵지가 않죠. 근데 또 쉽지도 않습니다. 총 12가지의 무조건적인 기준점을 잡고 분석을 하면은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세파 페이스 투자법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스윙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종목 추천만 하고 끝내냐? 아니에요. 이 세파 제 노하우가 담긴 요 투자법도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것만 알려드립니까? 아닙니다. 뭐 뉴스부터 뭐 시황 분석까지 지속적으로 제가 연락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각가지 알맞은 정보들, 정말 도움이 되는 그 정보들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은 아마 아쉬움이 없으실 거예요. 12년의 노하우를 모두 담은 세파페이스 투자법까지 다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제가 선정 후에 왜 이 종목을 선정을 했는가 알려드리는 부분들도 잘 숙지를 해주시면요.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봉 LS 52% 최종 상승률이 나와줬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목표가 2만원에서 수익률 3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2%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워낙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눌림목 타이밍 잘 보고 있었죠. 요 타이밍에서 올라갔고 단 일주일 수익을 떠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의 차별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종목 다 보면요. 아직까지도 추석 이후거든요. 지금 추석 이후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 추석 전주에서 이만큼 올랐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차별점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른 단타쟁이들 그리고 어정쩡하게 어설프게 아는 전문가들이 추천해주는 종목들은요 그때 단기간에 올랐다가 또 빠져요. 그에 대비해서 또 빠집니다. 근데 이후 추가 매수를 통한 추가 수익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가장 좋은 이점이 뭡니까? 올라간 만큼 그 다음날 갑자기 빠져버리면요 이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가 시드머니를 갖고 오든가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대응 전략을 보통 구성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한 주 갖다 놓고 그 다음에도 그 다음 주에도 오른 그럴 수 있는 종목들, 안전한 종목,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종목, 추가 수익까지 나오는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저를 발견하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일말의 아쉬움도 일말의 후회도 남지 않게 제가 정말 기깔나는 종목들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찾으신 거는 행운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제가 정말 많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자, 대봉 LS도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분석해 주세요 해가지고 보다가 아 너무 좋은 종목이어가지고 이거 한번 알아보자 해서 눌림목 타점 정확히 봐가지고 수익 실현 할 수 있게 도와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과 저와 소통하는 이 관계성 아주 좋습니다. 저 요즘 매일매일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목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타율이 얼마큼 나옵니까? 97% 나오고 있습니다. 상위 5%만 찾을 수 있는 이 전략법, 제가 12년 노하우를 가지고 이 상위 5%까지 올라갔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영상 많이 안 보시죠? 이거 찾아보시는 분들은 진짜 행운인 겁니다. 저를 알아보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에게만 드립니다. 010-8329-4619번으로 스윙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스윙 종목 기깔나는 거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수익 장점은 뭐냐? 월요일날 매수해서 금요일날 매도합니다. 그러면은 주말에 어떻게 합니까? 주말에 이 수익금 편하게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사고 싶은 거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2차적으로 부수입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자, 52% 상승, 80몇% 상승, 뭐 90% 상승 이런 종목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차고 넘칩니다. 저희 나라 국내 주식 2,500개 이상의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일주일 스윙 타점 정확히 잡아가지고 5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매도하셔가지고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시고 국내에서는 거의 못합니다. 이런 거 일주 스윙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신 거 정말 행운이고 국내에서는 거의 못하는 거니까 저를 알아봐 주시고 찾아봐 주시는 분들과 저는 함께 돈을 벌 겁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저 데이비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같이 하겠습니다. 끝까지 정말로 놓지 않고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